마을 회관에서 주인공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멋쟁이, 저렇게 곱게 누리는 양반 없어. 최고 멋쟁이에요. 사촌 근래 최고 멋쟁이. 옷을 자주 갈아입고 화장품도 하루만 세 번씩 화장품도 바르고. 할머니, 할머니. 네, 멋쟁이로 소문이 났다는 장수 할머니. 근데 카바레를 보자 황급히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 어디 가세요? 할머니. 아니, 어디 가세요? 잘 노시다가 왜요? 촬영 틈에 오셨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고 곧 갈아입으러 가신다고. 아이고, 네. 공신데. 그렇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껴뒀던 화려한 의상으로 갈아입고 이 카메라 앞에 선 할머니. 혹시 소문난 멋쟁이시죠? 선생님 어떻게 되세요? 아, 많이 먹었어. 자, 연세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1913년생, 올해도 101세대십니다. 자, 연분홍빛 립스틱만 발라도 가슴이 설렌다는 멋쟁이 주인공. 마음만은 낭낭 18세, 101세, 박동료 할머니십니다. 아이고, 오세요. 식구들 중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시는 박봉녀 할머니. 아, 타고나게 깔끔한 성격 덕분에 눈만 뜨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씻고 깎으십니다. 네. 아침에도 머리 매일 감아요? 아, 매일, 매일 감아. 매일. 저녁 때 또 저기요. 자, 하지만 할머니에겐 씻는 일보다 더 신경 쓰시는 일이 있는데 이 화장품을 바르시는 겁니다. 가꾸고 꾸미기 좋아하는 할머니에게 이 화장품은 가장 소중한 보물 1호입니다. 화장품도 많으세요. 그렇죠. 종류가. 순서도 기본 있습니다. 기본 3번은 바르시네요.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발라요? 화장품 얼마나 많아요? 100가지 있어 지금도. 자, 로션에서 영양크림, 수분크림, 선크림까지 20, 30대 젊은 여성들 못지않게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정답. 가지고 계신데요. 젊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냥 구름물하고 옛날에 이제 시장 가면 이렇게 동동동. 수제로 떠서 파는 것이 있었어. 쓴 가 빈 가 가져가서 거기다 지금 사와요. 그것을 꼭 바르시더라고요. 그 이제 떨어지면 그거 사오라고 하고. 자, 할머니가 아끼시는 또 하나의 보물이 거울입니다. 그러고 거울머리가 100세가 넘으셨는데. 천천히 머리 빗으시고요. 이 하루 12번도 더 본다는 이 거울. 그래서 할머니는 티끌 하나 먼지 한 점 묻을까 정성으로 닦기 바쁘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밥잘 파. 어이구, 밥대도 드셨어요. 네, 식사하시는 것도 가끔 잊으실 때가 있을 정도라고 하십니다. 아유, 천상 여자. 자, 밥상이 차려지면 할머니는 꼭 기도부터 하신다는데요. 아들 서영자 다 들은가? 네. 우리 아들 다 팔았나? 때문에 그것도 살아. 아유, 많이 나셨네. 늘 마음은 이렇게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네. 이 할머니의 밥상에서 기도만큼이나 빠지지 않는 것이 또 있다는데 바로 이 뽀얀 곰국입니다. 곰국. 어머니만 드시죠. 어머니만 사골고 그래서. 매일요? 네. 왜 매일 그것을 좋아하세요? 이 곰국을 드시고부터는 무릎이 아팠던 것도 많이 좋아지셨다는 할머니. 이 푹 끓인 곰국만 있으면 밥 한 그릇도 금세 뚝딱 깨끗하게 비워내십니다. 잘 드시는군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할머니께서 곧장 욕실로 들어가셨어요. 혹시 식사 후에 속이라도 불편해지셨나 했는데 제작진의 눈에 띌까 문을 닫으시고는 틀니를 닦고 계셨습니다. 네, 숙녀 같은 할머니에겐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거죠? 예. 괜히 문을 열었어요. 아,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예? 식사요. 자, 부끄러우신 듯 화제를 돌리는 할머니. 네. 진신이 제작진의 눈을 피하십니다. 여기다 자, 이렇게 박봉녀 할머니 말수가 적으시고 수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말씀이 적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커피 마세요. 커피 마세요. 할머니, 몇 잔 드세요, 하루에? 아, 잘 안 드시네.
계시나 봐요. 많이 견디시나 봐요. 아, 귀가 어두우신가? 귀알레 먹어서 나 뭐. 아, 그러시군요. 귀가 좀